비염이 되려 하면은 반드시 알러지가 있어야 돼요. 예. 알러지가 되려 하면 저항력 저하가 있어야 됩니다.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알레르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저항력이 떨어지려 하면, 무슨 문제인가 하면, 칼슘 결핍증입니다. 예. 그리고, 피 속에 독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저항력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알레르기가 생기고, 비염이 생기고, 비염이 더 진행되면 축농증 되고, 축농증이 더 진행되면 내려가요. 심각한 문제 생겨요. 이 비염은 이게 염증이에요, 그죠? 코에 염증. 예. 요게 알레르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져 알레르기 생기고 요게 오는데, 요게 생길 때, 요게서 뭐가 있으냐 하면, 콧물이 한몫을 한 거예요. 콧물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점액질이에요, 점액질. 예. 점액질이 많으면 콧물이 많이 나오고, 콧물이 많이 나올 때 알레르기가 있으면 비염으로 가는 겁니다. 이 조건이 딱 만나면 비염이 되는 거예요. 예. 콧물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점액질. 점액질은요, 점액질 식품이 있어요. 예. 우유. 매운맛. 예. 요게 점액질 식품입니다. 요거를 먹으면 몸에서 점액질이 많이 만들어지고, 점액질이 콧물을 통해서 나와요. 그 고추 예. 매운맛이죠? 예, 고추 매운맛. 이거 고추예요. 마늘 매운맛이 아니에요. 마늘 매운맛이 아니에요. 고추예요. 매운맛이 아니에요. 생강. 생강 아니에요. 생강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겨자는 여기 속합니다. 겨자. 예, 겨자를 너무 맵게 먹으면 그래요. 예. 그러면 요 문제가 콧물을 많이 나오게 만들고, 콧물이 코에 많이 나올 때 저항력이 낮아서 알레르기가 되면 비염으로 가고, 비염을 놔두면 축농증이 되고, 축농증을 놔두면 뇌로도 뇌수막염이 되고 뇌에 문제가 옵니다. 예. 근데 요게 역대 칼슘 결핍증이 되면, 독이고 칼슘 결핍증이 되면,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되는 거 하면, 골수가 나빠져요. 골수가 나빠지면, 피를 잘 못 만들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피지. 저혈압. 저혈압이 되면 또 저항력이 떨어져요. 예. 저항력이 떨어지면 알레르기가 돼요. 여기서 이제 뺑뺑 도는 거예요. 요 한번 걸리면 잘 안 낫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고리를, 요 고리를 끊어야 돼요. 고리를 끊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칼슘 독. 해독하고, 칼슘을 공급하고,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저 두 가지. 이거예요. 다 끝났으면 그러면. 네. 예. 그리고, 저혈질을 생기지 않게 하면서 요거 안 먹어야 되고, 그죠? 안 먹어야 되고, 대신에 마늘이라든지 양파, 양배추 이런데 너무 맵게 하지 말고 약간 매콤하게 즙을 마시면 이게 저혈질을 녹여서 빨리 배출을 시키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콧물이 나올 때, 요때 콧물이 장기간 나오면 요때 여기에 감기 바이러스가 붙어요. 예. 그래서 감기가 걸리는 겁니다. 예.
콧, 비염, 감기, 콧물, 이거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기억나죠? 예.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예, 다 아시겠습니까? 해결하는 방법.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감기 해결하는 방법, 비염 해결하는 방법, 축농증 해결하는 방법. 예, 축농증이 됐을 때는, 요게 다 두 가지 다 추구하면서 좋아요. 요럴 때는 지렁이 치료를 하면 좋아요. 여러분, 지렁이 이만한 거 있죠? 이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컵이나 종지에다 담아요. 한 세 마리, 네 마리를 이렇게 담아요. 그래가지고, 굵은 소금을 한 마리당 두세 개씩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게 금방 물로 변해버려요. 녹아가지고 다 물로 변해요. 그러면 건더기 걷어내면 노란 물이 돼요. 노란 물을 그 아이들 초등학교 그 보면 스포이드 있죠? 예, 쓰는 스포이드.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고무주부 달렸는데 유리대로만에 그때 고무주부 딱 물었다가 물에 갖다 대면 물이 쭉 빨리 올라오는 거 있죠? 그게 스포이드예요. 그걸로 여기 그 물을 쭉 빨아가지고 코에다가 딱 이어놔요. 비염 있는 코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천연 항생제예요. 예,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천연 항생제예요. 예, 그거를 암 같은데 숟가락으로 갤 때 그걸 같이 해가지고 하면 숟가락과 효과가 꿀떡하게 좋아집니다. 예, 그걸 사용하는 방법. 너무 좋은 걸 많이 가르치면 안 되는데.